자, 이렇게 총 3개의 키트를 모두 작도를 하셨다면, 이제 받을장과 엎을장 키트를 각 모서리에 대해서 또 만들어 주셔야겠죠. 자, 먼저 받을장 키트부터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받을장 키트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이렇게 이 주먹장 결구는 항상 가지고 있고요. 특히 보와 결합하는 결구는 보와 귀틀이 결합하는 결과는 항상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귀틀과 귀틀끼리 결합하는 결과는 조금 다르게 해서 다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할 것은 먼저 이쪽 이양 끝에 있는 이네 개의 곳에 놓을 어플 받을장 귀틀 네 개, 그리고 이쪽이 받을장 귀틀 한 개, 총 다섯 개의 귀틀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귀틀을 만들 땐이 결과는 항상 똑같이 들고 가기 때문에 이렇게 귀둥이 위치만 위치 관계를 이용해서 이렇게 그대로 복사를 해옵니다. 이런 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고려를 해서 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더블 클릭하시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결과가 나 있는데요. 이것을 다르게 수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지금 이렇게 한 다음에 원래 결과는 지금 똑같기 그 정사각형 크기는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 결과선은 없애주시되 기존 결과의 이 작은 네 개의 사각형 모양이 결구를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복사를 하시고, 그다음에 편집 제자리 붙여넣기를 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 결구가 안쪽에 있기 때문에 지금 보이지 않는데요. 숨기시면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 끌어내린 다음에 다시 숨기기 취소를 하세요. 자, 이 상태에서 이번에는 좀 다른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만약 고체 도구를 사용하기 힘들거나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서로 겹치지 않는 두 도형을 만든 다음에 교차면 생성, 선택 항목 사용을 꼭 하셔야 됩니다. 만약 모델 사용을 하시면 모델 내에 있는 모든 선들이 이 도형과 겹치게 되므로 선택 항목 사용을 누르십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 필요없는 부분을 다 지워볼까요? 지우고, 네, 이것도 지우고, 이면네 개를 모두 지우면 그림과 같이 이렇게 네 개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약 자기가 사용하고자 하는 도형이 고체가 아니다, 고체로 만들기 매우 힘들다 하면은 이렇게 교차면을 이용해서 비교적 간단하게 고체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결구를 만들었죠? 이 결구를 만들고 이제 받을장 결구도 만들어줘야 됩니다. 어떻게 만드냐면 180, 그리고 이 결구의 이 결구는 귀틀이 폭만큼 넓어야기 때문에 240만큼 다시 하시고요. 직사각형 도구로 이렇게 누르시고 120만큼 내려주세요. 자, 이렇게 반턱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 결구는 총 다섯 곳의 위치에 배치를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이 다섯 곳. 이걸 회전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배치를 하셔야겠죠. 이것은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배치가 완료된 모습을 저희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귀틀과 귀틀과의 결구를 어떻게 변형할지에 대해서 잠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윗면만 이렇게 위쪽의 옆면만 잡고 이동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윗면의 위치까지 옮겨주시면 끝이 납니다. 이렇게 나뉘어지는 선은 다 지워주시면
이렇게 귀틀간이 결과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총 5개의 바들장 귀틀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 귀틀들을 각각 회전을 시켜서 어플장 귀틀들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바들장 귀틀 개수만큼 똑같이 어플장 귀틀도 똑같겠죠? 그러니까 5개의 어플장 귀틀을 회전과 이동, 그리고 배율 도구 등을 이용해서 적절하게 한번 여러분이 직접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이제 또다시 어떻게 배치가 되는지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5곳의 위치에 어플장 귀틀을 모두 만들었습니다. 어플장 귀틀과 보호나 귀틀과 겹치는 부분은 모두 고체 도구를 이용해서 지워주고요. 지금 선택된 이 귀틀은 옆에 있는 이 중앙 물 귀틀을 이용해서 만든 모습입니다. 역시 고체 도구를 이용해서 모두 겹치는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자, 이렇게 고체 도구를 이용하면 쉽게 결구를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모든 귀틀들을 이제 그룹으로 지정을 하면 되겠죠. 하지만 단점은 이 고체 도구를 적용을 하려면 이 그룹을 해제를 하거나 그래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잘 유념을 하셔서 만약 자기가 이런 불편함을 좀 감수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모든 부재에 대해서 미리 결구를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모든 부재가 결구를 같은 위치에 갖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만약 이렇게 자기가 시도를 해보고 싶다면 치수와 위치를 한번 이용해서 직접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것으로 귀틀이 모델링은 모두 끝났습니다.